LG와의 3연전, 한화와의 두 게임 원정 5연전을 3승 2패로 마무리하고 돌아온 홈구장. 일찌감치 선수들은 트레이닝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그런데 유생선언이 처음 바뀌었네. 저번에 잠시에도 잘 던져가지고 부모님 집 알아서 찾았어? 아니 양과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 다음에 또 하면 또 잘 던지더라지 생각해. 아 근데 한 번 잘 던지고 저 차 바꾼 거 있잖아. 저 어제부터 좀 가지었는데 누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차는 아닙니다. 아 본인 차 아니에요? 저 어떻게 사시고 집 한 채인데 저거 살 바에 집을 사죠. 화제의 주인공은 수억 대의 몸값을 자랑하는 럭셔리카. 어제부터 선수들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최정 선수가 사진까지 찍어 선수들 단톡방에 올려 주인 찾기에 나섰단다. 과연 억대 럭셔리카의 주인은 누굴까? 지금 하나는 원석이 거고요. 하나 민주일 거예요. 잠시에서 잘 던져가지고 다 뽑았대요. 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도 모르겠어요. 제 안 그래도 핫 이슈. 뭐지? 주차장에? 저희는 이게 주차 공간이 저희가 지정 주차를 선수들께 누를 만들어놔서 번호로 이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저희 지정 주차로. 근데 거기 그 데이스를 그게 아닌데 그건 누가 봐도 저희 차가 아니니까. 빨리 주인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끝내 럭셔리카의 주인은 오리무중. 잠실에서 잘 던져준 후배에 대한 칭찬을 농담 섞어 건네며 계속 잘 던져달라는 당부가 아니었을까. 한편 그라운드에선 조동아 코치의 원포인트 레슨이 한창인데 작전 야구에서 빠질 수 없는 번트 기술이다. 맞는 각이 사람이는 것처럼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무심해 맞고 방망이 칠 때 이렇게 맞고 번트는 내가 공이 스트레스 때 오면 맞는 면이 없어야지. 내가 얘기했지 않아? 왜 맞는 깊은 거 어차피 스트레스 전에 오는 게 되는 거잖아. 하악 있다가 쇠가 만들어. 자세가 만들어야 돼. 선수 시절 번트 기술이 뛰어나 가을 동화 말고도 번티스트라는 별명이 붙었던 조동아 코치. 자신의 가을 DNA를 가득 담아 비법을 전수하는데 이진영 타격 코치 역시 박성환 선수를 붙잡고 타격 자세 교정이 한창이다. 불안했던 SSG 랜더스 유격수 자리에 새로운 희망으로 급부상한 박성환 선수. 할 때까지 계속 뒷다리 흔들고 버텨. 뒷다리 버텨. 안 뛰어나가게. 3할 때 유격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최근 경기에서 방망이가 잠시 주춤했는데 SSG 랜더스와 롯데의 시즌 13차전이 시작됐다. 8위 롯데도 6위를 달리고 있는 랜더스의 한 게임 반차로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 가을 야구의 길목에서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경기다. 더욱이 롯데는 1번부터 6번 타선까지 막강한 타선을 자랑하고 있다.